여자 최우수상 시상됩니다. 네, 이어서 최우수상 여자 부문 후보부터 함께 보시죠. 2017 KBS 연기대상 최우수상 여자 후보 쌈 마이웨이 김지원, 아버지가 이상해 김혜수, 황금빛 내 인생 신혜선, 아버지가 이상해 이유리, 고백 부부 장나라, 마녀의 법정 정려원, 추리의 여왕 최강희. 네, 총 7분의 후보님들을 만나 뵀는데요. 저도 꼭 선배님들처럼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보검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2017 KBS 연기대상 최우수상 여자 수상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유리 선배님, 정려원 선배님. 오! 축하드립니다. 네, 공동수상입니다. 네. 아버지가 이상해 이유리, 또 네, 우리 마녀의 법정의 정려원 씨 축하드립니다.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똑부러진 성격의 변호사 변혜영 역을 맡은 이유리 씨는 걸크러시한 매력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며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녀의 법정에서 독종 마녀 검사 마이듬 역을 맡은 정려원 씨는 독보적인 캐릭터 표현과 시청자들을 웃고 울리는 열연으로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듬 검사 역할을 맡아서 2017년에 분에 넘치게 행복했던 정려원입니다. 사실 저희 드라마가 아까 제가 올해는 대상이라고 이제 그냥 가볍게 운율을 맞추려고 던졌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 마녀의 법정이라는 드라마가 성범죄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사실 감기처럼 이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지만 그 가해자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성범죄, 성폭력에 대한 법이 더 강화돼서 가해자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고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범죄 피해자분들 중에서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밖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저희 드라마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마녀의 법정 팀 식구들, 배우들 정말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좋은 극본을 써주신 정도윤 작가님,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김영균 감독님, 지병원 CP님 멋있어요. 그리고 마녀의 법정 스태프들, 여부 식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이듬 롤모델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저의 롤모델이 되어준 친구 수미 고맙고, 담비야 리딩 많이 해줘서 고맙고, 지은 언니도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예슬아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 위해서 많이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엄마, 이모, 우리 식구, 교회 식구들 너무 사랑하고요. 마지막으로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유리 씨